마지막 여정으로 조지아 동쪽 시그나기로 향했다. 가는 길에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조지아 동부인 카에티 지역은 조지아에서도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마침 포도 수확철이라 길가에서 농민들이 직접 가꾼 포도를 팔고 있다. 포도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샴페인용 포도는 와인용 포도보다 알이 작고 달아 그냥 과일로 많이 먹는다고 한다. 껍질이 얇아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